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클릭한 이유는 바로 장풍이는 어떤 수업을 진행할까를 궁금해하신 분들, 또한 지구과학의 공부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의 감을 잡기 위해서 클릭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17년간의 장풍이의 노하우와 그리고 혼을 담아 준비한 2018 2019 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 진행 커리큘럼이지만 우리 풍만이들은 그냥 강좌 소개로구만 생각지 마시고요. 앞으로 수능 지구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그 해야 할 방향과 순서, 기간을 미리 체크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풍마이들은 지구과학의 선택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지구과학은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과목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쟤도 하니까, 그냥 나도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울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 꿈과 목표를 위해 아주 진지하게 선택한 과목이라 생각하고 장풍이도 그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자, 그럼 수능 지구과학에서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수능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아, 수능 문제는 이런 거구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에 앞서 수능 문제의 전형적인 스타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도 문제의 유형, 그리고 패턴,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풍이가 제일 처음에 입문 강의로 구성해 봅니다. 12월 그리고 1월에 듣는 수능에 대한 감을 잡는 바로 장풍이의 수능 시선. 그래서 먼저 보자 해서 먼저 선, 그리고 불시, 볼시, 먼저 선, 시선이라는 얘기를 만든 거지요. 자, 수능의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과 오답률이 높은 단원, 그리고 문제를 엄선해서 장풍이와 함께 풀어봄으로써 우리 풍만이들이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보고 방향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탄탄한 기초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시켜보고자 하는 그 강좌, 그 이름도 야심찬 바로 너희 만점을 위한 바람, 너만 파! 이 강좌에서는 기초 개념부터 교과서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그 내용 위주의 설명으로 우리 풍만이들이 필수 개념 이해에 꼭 필요한 강좌입니다. 또한 우리 풍만이들이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뭐 그림이라던가 그래프, 표, 자료 해석의 스킬을 알려드리고 입체적인 CG 강의를 도입해서 그냥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내용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3D 입체 강의로 우리 풍만이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볼 것입니다. 또한 외워야 할 부분은 쉽게 암기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요. 그러니 쉽고 재밌고 오래 한번 기억해보자 하여 장풍이 암기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암기법 이건 뭐 사실 많은 풍만이들이 뭐 인정한 부분이고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성인 풍만이들이 그렇게 나를 아는 체하면서 암기법을 그냥 내 면상에다 막 읊어대요. 자, 이 너만바 강의로는 12월부터 3월까지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게 학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장풍이의 노하우로 암기하고 CG 설명으로 완벽히 이해가 되었다면 이게 끝이야? 수능 준비 끝? 아니지요. 이젠 수능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습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뭘까요? 바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및 EBS 연계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수능 문제의 적응, 응용 능력,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약했던 부분을 파악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장풍이가 준비한 이 강좌 2019 실전 문제 풀이 바로 지구력! 지구과학 답을 구하는 능력이란 이 강좌는 우리 풍마이들의 개념 이해도를 높이고 좀 더 실력을 완성시켜서 수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적응시켜 드릴 것입니다. 또한 문제 풀이하면서 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요. 정말 중요한 문제 있지요. 그림, 그런 것들이 자료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더 입체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 풍마이들의 이해력을 업시킬 것입니다. 왜? 한번 풀었던 그림과 표, 그래프는 절대로 까먹지 않아야 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 풍마이들은 이 지구력으로 유형별, 난이도별, 단원별 문제풀이를 4월부터 7월까지 학습하면 됩니다. 단, 이 강좌를 수강할 때 우리 풍마이들은 장풍이가 그냥 문제 푸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를 풀어준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럼, 자,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기출문제 분석 및 유형별 정리도 어느 정도 되었다. 수능에 대한 훈련이 다 되었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뭘 하고 싶을까? 그렇습니다. 실전에 완벽히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전 단원 장풍이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은 실력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실전의 상태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수능 형식의 장풍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이젠 실전에 완벽 적응을 해보자 하여 만든 강좌 바로 2019 파이널 모의고사 지휘력 지구과학 만점 휘어잡는 능력의 이 강좌는 장풍이와 GP 에듀케이션에서 기출문제 유형분석과 EBS 변형문제를 우선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혼신의 힘을 더해 만든 문제들을 우리 풍마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11월 15일 수능날 실전에 전혀 흔들림 없이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휘력은 우리 풍마이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완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아, 그런데 문제를 푸는 막 무진장 풀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마지막이 되면 막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지. 어떻게 저 핵심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단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냥 문제만 풀면 뭔가 알맹이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를 위한 장풍이의 속전속결로 핵심 개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름 바로 2019 파이널 핵심 개념 지속력 지구과학 속전속력 정리 능력을 이 위한 강좌입니다. 지엽적인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을 중점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총복습을 하는 강좌가 되지요. 우리 풍마이들은 10월 말쯤 왠지 개념이 부족해서 약간 불안해지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 때 지속력으로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장풍이는 2018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장풍이가 제시한 공부 방법과 시간으로 2018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는 지금까지 소개한 장풍의 수능, 시선, 너만 봐,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지구력, 파이널 모의고사 지휘력, 파이널 핵심 개념 지속력, 이 강의에 지금까지 인강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를 녹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풍이와 공부하는 풍마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지구과학이란 무거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선택한 이 지구과학의 과목이 우리 풍마이들의 인생의 꿈과 목표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줄 만큼 장풍인 더 책임지고 더 열심히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아이들 힘냅시다. 일을 안 봅시다.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장풍이가 옆에서 많이 서포터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끝까지.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